필요한 정보를 내려받습니다. 완료. 정보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방주. 메타트론에 탑재된 보조 시스템. 코드네임. 기원의 탑. 잃어버린 점령의 기원을 되찾는 기능을 수행. 이에 따라 점령 술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 경고. 이상 전파 감지. 정령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판단. 이에 따라 당신을 지키는 것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피스토 팔레스로부터 사전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목표 설정 완료. 이동하겠습니다. 때때로 눈을 감으면 재생되는 기억. 높게 솟은 바위에 묶여 최후를 맞이한 자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자를 두려워하던 수많은 이들의 눈빛을.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위에 묶인 채 숨이 끊어진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한평생을 전사로 살아온, 그렇지만 발 아래에 쓰러진 죽음을 향해서는 언제나 무거운 시선을 보내던 그가 그토록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보 검색, 데이터 최신화, 결과 조회, 생각, 개인의 입장, 견해, 주관 등을 가리키는 말.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로 판단됩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목표 지점에 따라 이동합니다. 개 불근은 영웅에게 변하지 않는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영웅은 쓰러진 적들을 향해 무척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있다는 건 괴로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괴롭게 하는 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질은 당신과 같았습니다. 그저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저는 줄곧 그를 봐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럽다. 그런 거였군요. 당신이 말한 생각이란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정하겠습니다. 생각은 저에게도 통용되는 개념인 듯 합니다. 물론 그는 개 볼그를 사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아니, 가능한 개 볼그를 쓰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 때문인지 옛 주인은 개 볼그로 쓰러뜨린 자의 모습을 유독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와 동행해준 당신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도 저의 기원이자 옛 주인과의 소중한 추억입니다. 오히려 왜 옛 주인이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 옛 주인과 유사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인식합니다. 의문. 저의 데이터에 따르면 본래 이 장소는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유적으로 만든 것이 당신들입니까? 답변합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저의 사명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데이터 체크, 결과 조회. 결함이나 오류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당신은 생존을 위한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확인. 당신의 의사를 수용합니다. 그보다 전부터 계속 걸리던 것이 있습니다만, 당신이라는 호칭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호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형제와 같은 호칭이군요. 확인. 수용합니다. 현 시각부터 당신을 구원자님으로 정의합니다. 스승께서 처음 이 창을 주셨을 때 나는 뛸 듯이 기뻐했다. 나의 스승께서는 이 창이 내게 절대적인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당시에 난 그 말의 무게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개벌그, 너는 언제나 내게 변하지 않는 승리를 안겨주었지. 하지만 난 한 번도 내게 고맙다고 한 적이 없던 것 같구나. 결국 난 나의 형제와 아들을 죽였던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일생을 빛나게 해준 데엔 너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자부한다. 고마웠다. 내게 영광된 모험담을 선사해 주었어. 이 마음에 거짓은 없다. 저는 옛 주인의 얼굴에 그늘이 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개 볼구의 창끝이 하나뿐인 의형제의 몸을 꿰뚫었고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했던 주인의 안색에는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에 쓰러진 의형제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죽음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고통은 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그것으로부터 저를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옛 주인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감각에 시달렸습니다. 언제나 그를 위해 싸웠고 그의 승리를 위해 적들을 섬멸했지만 그의 표정은 늘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존재가 어쩌면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통만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분석하곤 했습니다. 해석 불가. 구원자님의 발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옛 주인은 저 이외의 존재에게는 다양한 표정을 보여왔습니다. 저의 데이터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감정에 서툴 뿐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구원자님께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 알 수 없는 감각이 저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날 분리했다고 생각한 그 기능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분명 제 손으로 끊어냈을 텐데. 복잡한 분석에 따른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 차후 로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정. 구원자님, 바깥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